윤석열이 얼마나 뻔뻔스럽냐면은 그 목사하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악수하고 했잖아요. 150명만 모인 연회장에서.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물론이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만찬에도 최재영 목사를 초청했습니다. 만찬에 참석한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. 만약에 이분이 무슨 무기 중개상이라든가 국제 비즈니스를 했다면은 수십억짜리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. 기울 명품을 최 목사가 가지고 와서 집 마누라 김명진이가 받았다고 하면은 그 집 마누라를 질책을 하고 야단을 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거꾸로 뭐 박자르게 보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야. 그것만 해도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라면 최재형 목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그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 국무총리 국회의원도 뭐 다 안 갔어요. 나경원도 초청 못 받고 그러세요. 네, 거기 가서 사진 찍은 거 지금 있잖아요. 법률적으로는 최재형 목사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았고 네. 최고 대한민국의 VIP만 갈 수 있는 데를 초청받았기 때문에 이미 김건희는 명품도 샤넬 화장품, 샤넬 향수 등등 이런 게 받은 게 아무리 빠져나갈래 해도 뇌물에서 나는 빠져나갈 수 없다고.